옥태견. 강하늘.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에 이어 또 한 명의 스타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류스타 김수현. 다음 달 23일 입대할 예정인데요.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만큼 특별한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입소하겠다고 입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 김수현 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장질환이 있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처음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인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역 입대 의지가 강했던 김수현 씨. 꾸준히 운동과 치료를 병행, 결국 재검을 통해서 현역 입대를 이루게 됐는데요. 정말 슈퍼 그레이트한 청년이 따로 없습니다. 입대 후 김수현 씨는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자대에 배치돼 21개월의 군복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제대 예정일은 2019년 7월 22일이라고 합니다. 김수현 씨,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2년 뒤 더욱더 성숙해진 군필 김수현 씨의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필생! 조금 드라마를 한 편 하고 만회를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입대를 결정하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드 때문에 지금 한류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참에 가자 하는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들 뭐 사이즈도 있으니까요. 조금 예, 공기가 안 좋았을 때는 예,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김수현 씨와는 또 반대로 10월 제대 날짜를 세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예, 이승기 씨죠. 뭐 이상하게 다른 스타분들에 비해서 좀 오래 계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제대가 기다려진 연예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씨 입대 후 8일 뒤죠. 10월 31일에 제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승기 씨가 김수현 씨한테 조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질문 보통 단골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어떤 답변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네. 이승기 씨가 이제 입대 전 본업이죠. 가수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뭐 드라마, 프로그램, 예능에 다 나오면서 워낙 다방면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러브콜들이 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어느 자리에 있어도 빛나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아마 드라마를 하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만큼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